당신하고 내 남편이 자식까지 낳고 산 사이라고?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? 믿고 안 믿고 당신 선택이고 난 진실만을 얘기했을 뿐이야. 그런 별내미가 설마 내 남편이란 말이야? 그래? 맞아요. 우리 별님이 당신 남편 딸이야. 이게 무슨 헛소리야? 회사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남편 사생아까지 만들겠다고? 말 조심해. 사생아라니. 엄마 아빠가 분명하고 떳떳하게 언약식까지 치르고 얻은 아이야.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식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. 엎어치나 매치나지. 아무리 둘러대봤자 그 애는 혼의 자식이고 당신은 내 남편 첩이란 얘기 아니야. 떠올리기 싫은 기억 들춰내봤자 당신한테도 이로울 거 없을 텐데. 그동안 40년을 속아 살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머지 20년쯤 더 속아주는 건 어때?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그럼 내가 이분 앞에 속아서 결혼했단 말이야? 그래? 그건 정하자고 당신 문제니까 당신 집 안방에서 해결하는 게 어때? 여긴 회사고 난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. 뭐야?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남의 멀쩡한 남자 후려서 애까지 낳아놓고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악다구니야? 이제야 왜 나타났어? 우리 집고 회사고 다 뺏은 이유가 뭐야? 원하는 게 내 남편이야? 이런 남편이야! 어머니! 유비서 안 됩니다. 나가주십시오. 너 뭐야? 너 뭐야? 나 정한테 부인이야! 유비서! 네가 언제 나한테 이럴 수 있어! 가십시오. 선생님, 정신만으로 왜 이래요? 모르겠습니다. 회장실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셔서. 뭐예요? 행패? 그 진짜 수준 낮아서 상종 못하겠네. 아 그럴 일이면 저를 부를 일이지. 놔! 나 백매일 아줌마 써 놔! 이거 놔! 어딜 놔줘! 놔! 뭐란 말이야! 여보! 이게 뭐야! 내일 12시에 결혼하고 짬뽕 먹으러 가요. 신혼여행은 놀이동산 어때요? 정말이요? 나 놀이동산 대빵 좋아하는데. 와 신난다. 근데 나 아직 은주 오빠 반지 못 샀는데.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면 돼요. 아 물론 일어나요. 같이 가볼 데가 있으니까. 또 어디 가는데요? 엄마야? 어, 아빠 도시락 갖다 준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? 엄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고모, 할머니 아무래도 울 것 같아요. 눈도 빨갛고 커서 코큐미 찡찡 나와요. 네 엄마 들어왔죠? 네, 아빠. 근데 무슨 일이에요? 엄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.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그 더러운 몸뚱이로 나서디고 살면서 남편이 랍시고 꼬함지르고 나 무시하고 산 거야? 내가 뭐가 부족해서 후처야? 왜 나도 모르게 후처를 만들었냐 말이야? 이 사람이 미쳤나?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방금 민회장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. 별님이가 당신 자식이라며 민회장하고 언약식하고 부부처럼 살림 차리고 살았다면서 어디서 우리 말이야? 의지 때문에 회사 망친 거 아니었어? 민회장 그 여자가 장난친 거였어? 아니 당신이 민회장한테 넙죽 따준 거야? 그리고 나 몰래 연애질 하려고 회사 드나들고 둘이서 무릎 꿇고 이 짓을 한 거야? 말 조심해. 밖에서 애들 들어. 왜? 자식이고 손자 앞에서 창피한가 보지? 교빈이 바람둥이라고 사람 취급 안 하더니 이제
할머니 헤어리 바람은 당신이 핀 거였어. 불안해. 내 인생 불안해. 나 저기고 이렇게 빗바닥까지 끌고 왔어. 군림시키니까 보나란 말이야. 엄마 왜 그래. 엄마 제발 그만해요.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? 엄마 왜 그러는 거예요? 제발 말 좀 해봐요. 별님이는 누구고 바람은 또 뭐야 아빠. 내일 결혼식 이벤트로 이 박 터뜨릴 건데요. 이 줄을 확 잡아당기면 이 박이 터질 거예요. 박 터지면 안에서 뭐가 나오는데요? 이건 비밀이에요. 궁금해도 내일까지 참아요. 아 참, 그리고 이거는 족두리인데요. 여자들은 결혼할 때 이 족두리를 쓰고 시집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일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고 이 족두리 꼭 쓰고 나와요. 알았죠? 와, 대박 예쁘다. 고마워요, 은지 오빠. 내가 고마워요.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놈한테 시집 와줘서. 은지 오빠 이제 정하늘 거 맞죠? 여기 이마박에다가 정하늘 거라고 딱 써야지. 바람 피면 죽어요? 그러니까 뭐야? 죽은 줄만 알았던 민 회장님 친딸이 살아 돌아왔다 그거야? 그리고 그 여자가 민건우를 사랑한다 그 말이지? 그렇다니까요. 아까 샵에 왔던 여자가 진짜 민소희예요. 그래. 그래서 구은재 결혼식 날 그 여자가 구은재를 끌고 다녔던 거구나. 결혼식 못하게 하려고 어쩐지 뭔가 있다 했어. 잘하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을 것 같아. 민소희만 잘 이용하면 우리가 구은재한테 뺏겼던 걸 고스란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엄마 왜 그래? 어디 아파? 그냥 좀 힘이 빠져서 그래. 저녁은 먹었어? 내 걱정 말고 엄마는 얼른 누워. 근데 오빠는 같이 안 왔어? 일찍 나갔던데 집에 안 들어왔어? 또 구은재 만나는 건가?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그런 싸구려 여자나 만나러 다니다니. 오빠는 도대체 왜 그렇게 철이 없어? 소희야, 엄만 집에 와서 우리 소희 얼굴만 봐도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. 이게 꿈일까 봐 두렵고 겁나. 엄마, 나 그동안 애같이 굴었지만 이제 아니야. 이제 나 민뷰티샵 사장이고 명실상부한 엄마 후계자야. 나 뭐든 시작하면 최고가 될 때까지 미쳐있는 거 알지? 일단 뷰티샵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거야. 엄마 딸 믿지? 그럼 믿고 말고. 잘 봤습니다. 아니 하루 종일 너는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어딜 그렇게 쏘다녀. 아 현장에서 일찍 나갔다던데 어디다 이제 오는 거야? 내일이 결혼식인데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바쁘죠. 한강 근처에서 난 12시예요.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.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. 뭐야? 아니 너 그렇게 말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? 너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의의를 끊고 싶다는 거야? 뭐야? 강제 너 엄마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내일 그 결혼하면 우린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거야.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마. 더 말할 거 없고 네 멋대로 살 거면은 이 집에서 나가. 고모님이 그렇게 좋으면은 둘이 집 구해서 나가 살란 말이야. 여보, 돌아가자고. 그래서 소희한테 사장실을 내주고 화장품 개발실장으로 내려앉은 거예요? 상관없어요. 내려앉았다고 생각도 않고요. 어떤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.
오히려 예전보다 메이크업하는 시간도 늘었고 화장품 개발할 여유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요 뭐. 소희가 돌아온 건 기쁘지만 자꾸 우리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찜찜해요. 어머니한테 잠깐 들어보니까 은재 씨가 회사 돈을 썼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? 정릉 어머니 땅무소 찾으려고 엄마께 10억을 빌려갔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. 공금이라 빨리 채워넣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. 아니 10억이어야 되는 큰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? 혹시 지피는 데 없어요? 이런 얘기 건우 씨한테 하기 미안하지만 소희 씨가 애리 마수에 걸려서 10억에 손을 댄 것 같아요. 소희 씨랑 신혜리랑 만나는 거 봤거든요. 소희가 신혜리를 만났다고요?